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신나는 식좀 네 네온 믹스테임 투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락을 하도록 하죠. 네, 뉴 퀘스트 어빌레이블. 네, 새로운 퀘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호라, 좋아요. 첫판 한번 가볼까요? 네온 믹스테임 투어입니다. 네, 되게 재밌네요. 음악과 함께하는, 네, 좋은데요? 뭔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EDM 같은 느낌도 좀 나고, 아, 전자기타, 오르간이 달려있는, 네, 굉장히 즐거운 느낌이에요. 게임기도 있고, 네, 좋습니다. 네온사인 가득한, 네온 믹스테이프 투어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호라, 플래시백! I remember this disco from when I chased 어쩌고저쩌고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다 이런 데코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늘 하던 대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거 왜 못 써? 골드리프는 쓸 수가 없네요. 왜지? 자, 골드리프를 쓸 수가 없다면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건 무조건 들어가고 요거 넣고요. 제가 좋아하는 볼링볼, 그리고 네, 그 외의 거는 그렇게 막 필요하거나 할 것 같지가 않아서 되게 쉬워 보여서 뭐 그냥 여유 있게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음악도 되게 차분하고 좀 막 이렇게 되게 시끄럽고 신나는 음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 자,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재밌다. 저 좀 늦게 잡아도 돼요. 우리한테 유령 고추가 있으니까요. 저 음악의 역할이 뭘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쯤에서 잡죠? 알았죠? 이제 슬슬 볼링을 놓을 수 있게 됐고요. 여기쯤 맞고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아닌가? 음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뭐죠? 음악이 바뀌었어. 빨라지는 겁니까, 설마? 음악이 바뀌면 빨라져요, 애들이? 곤란하지. 자, 설마 빨라집니까? 빨라지는 건가요? 아, 이건 좀 놀라운데요. 신난다. 되게 신나. 조금 빨라져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재밌네요.
어우 신나. 첫판이라 좀 쉽게 깨긴 했는데 네, 진짜 무슨 클럽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 음악을 듣고 있는 새로운 녀석이 나왔습니다. 얘는 뭘까요? 팻비트. 한번 써볼게요. 매 초마다 데미지를 준다는 건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여운 친구가 나왔네요. 바로 쓸 수 있게 해주네요. 좋습니다. 네온 믹스테이프 투어 150원짜리고요. 네, 역시 볼링은 근데 볼링 좋아. 볼링이 좋아 나는. 저는 볼링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네, 혹시 모르니까 요거 쓰죠. 네, 갑시다. 예, 역시 초반에는 좀 느릿느릿한 음악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데미지를 주는지 궁금해. 보여줘 너의 능력을 보여줘. 오오오오오오. 저게 데미지 지금 주고 있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와, 완전 신기하다. 굉장히 신기한 능력치예요. 놀랍습니다. 한번 해봐. 오, 방금의 데미지는 놀라웠어요. 얘는 그냥 이걸로 막으면 되고. 재밌다, 신기하다. 안 되면은 뭐 폭탄이지 뭐. 왠지 신나는데? 자, 다시 느려졌고요. 터지면서 막을 거고. 됐죠? 막았고요. 또 빨라지기 시작했다. 와,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막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봐요. 막 발로 막 차고 다닌다, 애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발로 이렇게 찰 줄 몰랐는데? 체리 폭탄이 있으니까. 네,
뭐 어렵진 않은데 재밌긴 재밌네요. 이 불꽃이 나오면서 음악이 고조되면 애들이 빨라지는 거예요. 재밌네. 어이구야. 오, 좋구요. 좋아요. 다음 스테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쟤네들이 발로 차는 통에, 어? 어, 주는 걸로 해야 돼요? 오. 저 관통하는 친구. 이게 좋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이 게임은? 여기서는 이걸 쓰세요 라는 거죠. 자, 얼른 가서 지갑을 여세요. 이건 이렇게 좋답니다. 뭐 이런 거겠죠. 늘어지는 녀석은 지금도 쓸만하다 는 뜻일 테고. 어, 애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군요. 기존에 썼던 친구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라. 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느리게 했고 제일 위만 막아놓으면 또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번 써볼까? 아, 이거지! 맞아, 강한 걸 쓰는 거였지. 역시 선인장인데요? 아, 안 되네. 얘네들이 스파이크랩처럼 되는구나. 와, 선인장 되게 좋은 거구나. 아, 스파이크랩만한 데미지는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으흠. 뒤쪽에 미리 해놨으면은 좀 더 잘 깰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재밌군요. 오, 좋아요. 다음 스테이지. 네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아, 이번에 해바라기를 쓰라는 거니까, 다른 것만 선택을 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볼링. 이거. 어, 이거 하나 생겼다. 생긴 거 아닌가, 방금? 안 되네. 네. 렛츠라. 아, 이거 그래픽 깨졌네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네, 가끔 그래픽이 깨져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깬 건 아닙니다. 제가 깬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죄송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아, 아깝네요. 못 잡다니 너무 아쉬운데? 왔다. 와, 저 양철 애들을 못 막는 게 좀 너무 안타깝네요. 자, 다시 느려졌는데. 아, 제 아래쪽이 뚫리네요. 아깝게도. 답이 없네요. 뭐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다. 이 밀려드는 거 어떻게 막아야 될까? 예, 뭔가 새로운 조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확실한 거, 볼링으로는 안 돼요. 네, 볼링은 무리고. 뭐가 좋을까요? 애들이 엄청난 속도로 오기 시작하는데. 뒤쪽에, 아, 느리게 하는 거. 워터멜론이 답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도 좋고. 그리고 이 친구도 좋아요. 얘를 쓰도록 합시다. 좋아요. 꾸역꾸역 워터멜론 한번 제가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픽이 돌아왔네요. 깰 수 있다는 생각 갖고서. 아까는 초반부터 좀 제가 손해를 좀 보면서 게임을 했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런 손해가 없기 때문에 더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음악이다. 약간 좀 갑작스러운데? 아, 초반부터 이게 좀 무서워. 제 아래쪽만 어떻게 좀 해. 위는 어떡하죠? 위는 체리폭탄에. 어쩔 수 없어. 지금 뚫리는 거는 안 될 일이야. 막았어요. 막아. 제 아래쪽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제 아래만 좀 어떻게. 됐다. 이게 뭐야? 뭐 다른 걸 놓을 여유가 너무 없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말이죠. 이러다가 음악이라도 빨라지면 곤란하니까. 지금 방금 체리폭탄은 좋았고요. 됐어. 한 번만 느리게 해보자. 아, 근데 그걸 기다릴 돈이 없어요. 애들을 느리게 해주고 싶은데. 왔다. 됐어. 이 정도면 반 정도는 느리게 가능해. 제일 위쪽만 어떻게든 막으면 가능은 해. 이거 아닌데? 제 위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래까지 당할 순 없죠. 하나만 뚫린 거면 잘한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장난 아니에요. 아니, 네 번째 스테이지부터 이런 식이면. 자, 워터멜론으로 느리게 하는 건 좀 그렇고, 느리게 해놓고 바닥에 뭐 스파이크락이라도 까는 게, 이게 답인 것 같긴 한데. 네, 난이도가 어렵긴 어렵네요. 네, 확실히 좀 어렵네요. 네, 좋습니다. 맵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네온 믹스트 테이프 투어. 네온 믹스 테이프. 다음판에 새로운 식물을 얻게 되네요. 네, 셀러리 스토커. 네. 셀러리는 셀러리인데 스토커예요? 네. 왜 스토커지? 자, 보석 하나 땡큐고요. 좋습니다. 셀러리 스토커를 얻기 위해서 한 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것도 먹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왜 못 쓰는 거죠? 이거 왜 못 쓰죠?
골드리프 쓰고 싶은데. 골드리프만 있으면 이게 느려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느려지게 만드는 이 공짜 식물을 사용을 하고요. 워낙 비싸니까 가격들이. 근데 얘를 안 쓸 수 없는 노릇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엄청난 데미지를 넣어줄 애들이 필요해. 이거 어쩔 수 없어. 아까 새로 얻은 거 어딨나요? 아니었구나. 네, 얘 넣고 이거 들어가야 돼. 워터멜론, 멜론이 핵심이에요. 갑시다. 무조건 멜론이 최고입니다. 멜론만 믿고 가겠습니다. 처음에 여유만 좀 줘. 깨줄게. 내가 깰 테니까 여유를 조금만 줘. 여유를 조금만. 막을 수 있어. 이건 막을 거야 아마. 혹시 모르니까 근데 써야 돼. 아, 막을 것 같긴 한데 또 모르니까. 가운데 뚫려도 되는 거죠? 좋아요. 안 돼. 음악 노노. 음악 노. 저놈 차잖아. 차는 거 아니에요? 아, 뒤를 미는구나. 고맙다. 차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잠깐만요. 망했네요. 야, 이거 어떻게 깨라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와,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잠깐만요. 야, 이거 템포가 너무 빨라요. 템포가 너무 빨라. 무슨 놈의. 네,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네, 얘네들은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고요. 초반을 넘기는 것도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일단은 그래도 초반 넘겨봐야죠. 네, 초반 넘기고서 생각해야죠. 네, 초반 넘겨야 됩니다. 공짜 유닛을 좀 사용할까요? 네, 요거라도 좀 쓸까요? 이걸로라도 시간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라도 놓으면 시간이라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데다 놓으면. 이런 데 이렇게 놓으면 시간은 벌 수 있지 않을까. 당황하지 마,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당황할 거 없어. 아래쪽 준비해놨어. 미리 알고 있었잖아? 자. 여기만 버티면 좀 어떻게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걸 버틸 수가 없네요, 진짜로. 와, 이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해? 저게 뭐야? 저게 뭐지? 자, 그러면 작전 바꿉니다. 네. 작전을 바꿔서라도 저는 깨야겠습니다. 생각을 잘못했어. 얘네 들어가는 거 좋고. 이거 뭐 써보지도 못했지만. 좋은데, 이거 넣읍시다. 네. 가드를 해주자고요. 그 다음에 유령 고추 쓰고 체리폭탄 갑니다. 이번엔 깨주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다 놓을 시간도 없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맞죠? 너무한다 진짜. 또 저거 발로 차고 다녀. 끝났네요. 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말도 안 돼. 갑자기 여기서 길어지다니. 이거 어떻게 깨지? 더블 바닥에 버려. 안 되겠어. 일반 해바라기. 그 다음에 얘는 좋았어. 얘는 괜찮았어요. 얘는 괜찮았고, 일단 최대한 버티기를 해봅시다. 아, 근데 얘 거의 필요 없는데. 후방에서 뭔가 저 아이들을 상대할 수 있는 친구가 뭐가 있을까요? 안 되면 부스팅이지 뭐. 안 되면 부스팅으로 해야죠. 네. 안 되면 부스팅 해야죠. 전 안 되면 부스팅입니다. 네. 안 되면 부스팅 하고 갑시다. 끝났어. 게임 끝났어요. 나로 하여금 부스팅의 권을 사용하게 만들다니. 정말 당황스럽군요. 이런 잔망스러운 녀석들. 저로 하여금 부스팅의 권을 사용하게 한 줄 잊지 않겠습니다. 일반 해바라기가 초반에는 확실히 좋은 건 사실이군요. 좋아요. 자,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놓고. 애들 다 한 번씩 뒤로 밀어내는 거 보셨죠? 일단 다 멈춰볼까? 다 멈춰볼까? 내가 좀 여러 가지 좀 놔야 되니까 시간 좀. 자, 다들 매너 좀. 그래. 좋아, 잘하고 있어. 자, 한 번 더 다 멈춰볼까? 좋아요. 뒤로 한번 가볼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일단 스톱. 자, 다 스톱. 다 가만히 있어. 아무도 못 움직여. 어허 움직임이 산만하다 이 녀석들. 네,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통에 제가 좀 당황하게 되네요. 발로 차려고? 일단 멈춰보자. 다 멈추고 내가 부스트 한번 할 테니까. 자, 한 번 더 멈추고. 다 멈추고. 이거 맞고. 가만들 좀 있어봐 아이들아. 자, 뒤로 조금만 가자. 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멈춰보자. 됐어. 다 잘 멈췄어. 잘 멈췄고. 자, 한 번 더 멈춰보자. 멈추자. 그래. 잘했다, 아이들아. 애들이 잘하네요. 뒤로 한 바퀴 보내고요. 한 번 더 멈추고요.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사기죠. 이렇게 부스팅을, 저로 하여금 부스팅을 쓰게 만든 게 이 난이도를 알게 합니다. 와, 부스팅을 계속 쓰게 만드는 이 미칠 듯한 난이도.
부스팅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부스팅이 있으니까 지금 멈춰놓고 패는거지. 하물며 부스팅을 썼는데도 그렇게, 네, 부스팅을 썼는데도 그렇게 쉽게 깬건 아니야. 네, 드디어 이제 요놈의 이제 셀러리 스토커가 나왔습니다. 스토커, 셀러리로 스토킹을 하는 스토커. 어떤 스토커일지 궁금하군요. 팝스업 앤 배쉬 좀비 앤 비 프롬 비하인드. 팝스업 일어나서, 그죠? 갑자기 휙 팝스, 네, 해서 팝스업, 팝업 한다는 거죠. 팝업, 팝업해서 때린다. 뒤에서부터 때린다. 프롬 비하인드, 뒤편에서부터 때린다 라는 건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꽤 높네요. 네, 난이도가 꽤 높고요. 드디어 셀러리 스토커 얻었으니까, 네, 네온 믹스테이프 투어, 네,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